이거는 저기 급할 것이 없어요. 이거는 급하시구만. 유람하듯이 그야말로 다 살피면서 이렇게 주마간산 살피면서 이렇게 다 가는 거잖아. 살피면서 가르게 그다 고향을 거치면서 그 외형적인 그걸 이렇게 경관을 노래하잖아. 그 거기에 이제 그 지역에 의미가 있죠. 원래 그 지역이 가진 그 의미 그거 갖고 이렇게 빗대서 하지만 외형적으로는 우리가 그 이걸 굉장히 그렇게 뭐랄까 서정적이면서도 서사적으로 불러야 되는 것이야. 왜냐면 이거는 느긋하게 주변을 살피면서 경관을 살피면서 가야 되거든. 유람하듯이 그렇게 살피면서 가지 다급할 것이 없다. 그 다음에 노래가 급랄할 필요가 없고 너무 노래가 뜻을 필요도 없다. 느긋하게 느긋느긋하게 가야지 돼. 에? 구경을 하는데 우리가 막 그렇게 막 죽기 아니면 살기로 구경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막 내가 죽기 전에 해야 할 101가지, 근데 그걸 해야 되는데 101번째 건데 내가 시방 시한부요? 그래갖고 걔는 꼭 봐야지 몇월 며칠까지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느긋느긋하게 갑시다. 응? 그렇게 가야 돼. 응? 한평천이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랴하고 제주어선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지.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장자연하고 노자연하는 그런 거 있죠? 왜? 내가 좀 이렇게 소요하면서 하듯이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그렇게 가야 돼. 이거는 느긋하게 그렇게 가세요. 아주 좀 달관한 그런 입장에서 갖고 가셔야 돼. 이렇게 그냥 한번 놀아 흥청거리고 놀아보자고. 그렇게 가지 이것을 갖고 마음이 사생결단하고 할 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막 목이 막 그래서 막 쌓아놨고 그런 목은 별로 없어. 다 순순순하니 그냥 이렇게 가잖아요. 어째로다가 이게 막 여기에 지나치게 화려한 기교 필요 없다. 막 극악스럽게 막목 쓰고 막 적극적으로 막 사생결단할 필요 없다. 목매를 필요 없어. 이건 느긋하게 해야 돼. 그렇게 가요. 다시 가요. 한평천이 늙은 몸이 그리고 거드름도 좀 피워보고 시작.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랴하고 제주어선 빌려타고 백미 하나 흐르는 물은
노래를 순순하게 순하게 불러주세요. 순순하게 순하게 느긋느긋하게 불러주세요. 요거는 그렇게 불러야 하는 것이요. 요 용담의 맑은 물은 시작. 용담의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아래서 말아 올라가 봐봐. 용담의 맑은 물은 양용한 처명 시작. 용담의 맑은 물은 양용한 처명
속은 화순이요. 시작. 품속은 화순이요. 인심은 하멸인디. 인심은 하멸인디. 나무나무 임실이요. 시작. 나무나무 임실이요. 아직까지고 화두다. 용담의 맑은 물은 이엇용안처며. 시작. 용담의 맑은 물은 이엇용안처며. 풍주 붉은 꽃은 붉은 꽃은 꽃꽃마다 금산이라. 꽃꽃마다 금산이라. 나무 어느 봄이 들어 갑 새빨 초무제아무니. 시작. 나무는 봄이 들어 갑새